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리 측정기 중 부시넬 신형 모델 X2와 보이스캐디 신형 모델 GL1 모델을 비교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흔히 알고 있는 거리 측정기 대표적인 모델 부시넬 브랜드의 신형 X2 모델입니다. 외관은 건메탈 색상하고 블랙이 섞여 있어서 깔끔한 디자인의 전 모델 X2 모델과 비교하면 통통하고 동글동글한 느낌이에요. 커지면서 그립감이 살짝 두터운 느낌이 있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요. 우선 대표적인 특징은 기존에 없었던 온도 기압에 따른 슬로프의 보정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예전 루폴드 모델에도 있긴 했었죠. 그리고 홀컷 핀을 조준했을 때 짧은 진동이 울리는데 내가 핀대를 잘 조준했는지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렌즈도 7배율 줌 기능이 있어서 500야드를 무난히 찍을 수 있으니까 먼 거리 측정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300야드까지만 나와도 충분하죠. 하지만 그만큼 해상도가 좋아진 겁니다. 다음은 살짝 불안한 기능인데 마그네틱 자석이 있어서 카트에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쇠기둥에 붙여봤는데 접착력이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비싼 걸 달고 다니다가 떨어지면 난리 나겠죠. 같이 제공되는 파우치에 넣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X2 모델이 출시된 처음에 바로 개봉해서 써봤을 때는 포커싱이 너무 느려서 잘못 만들 줄 알았는데 몇 개의 모델만 그랬던 것 같아요. 포커싱이 빠르긴 빨라졌어요. 그리고 1m 방수 기능이 돼 있어서 비 오는 날에 쓰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천으로 된 파우치인데요. 기기를 넣지 않고 보면 잘 닫히지가 않아요. 부신의 사이트에서 가죽 케이스가 따로 판매하던데 그걸 사라고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역시 부시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른 포커싱과 기능 개선에 많은 신경을 쓴것 같아요. 선수들은 슬로프 기능을 사용할 수 없죠. 슬로프, 온오프 기능도 따로 있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시넬 X2 모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이스캐디 신형 거리 측정기 GL1 모델입니다. 우선 겉모양은 위아래가 얇고 그리프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럽지 않고 잘 잡힙니다. 부시넬보다는 손 작으신 분들이 잡기에는 훨씬 안정적일 것 같아요. GL1 모델의 대표적인 특징은 6배율 줌 기능에 레이저 측정 기능과 GPS 기능이 호환되어 더 많은 상황별 거리 측정을 도와줍니다. GPS로 측정되는 것도 렌즈에 표기가 되는데 좌우측, 해저드, 벙커, 거리, 홀 표시, 기능이 함께 표시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할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 참고하시는 데에는 좋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핀시커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 듯이 부스터 센서 덕분에 핀시커에서 인식률이 조금 더 빨라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부시넬과 다른 점은 배터리 형식인데요. 보이스캐디는 충전식으로 이전 모델과 동일한 충전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기 사용 중에 꺼지는 게 싫기 때문에 배터리를 파우치에 가지고 다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전 모델과 다른 기능 하나는 토너먼트 클립 모드가 있는데요. 구성품 중에 빨간 클립형 렌즈 밑에 부착하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렌즈 밑부분에 장착을 해주면 GPS 센서와 슬로프 기능이 모두 오프되어서 선수들이 경기 중에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슬로프가 사라졌다는 거겠죠. 다시 클립을 빼내면 슬로프 기능과 GPS가 다시 작동됩니다. 구성품 케이스는 부시넬보다 더 고급스럽고 자석형이라서 기기를 수납하기 편하게 생겼습니다. 렌즈 안쪽은 부시넬은 붉은 색상으로 표시가 되고 보이스캐디는 검정색 표시 방법인데요. 붉은색 라인으로 보이는 게더 선명해 보여서 측정 시에는 부시넬의 선명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장단점이 너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하면 GL1. 나는 GPS가 필요 없고 레이저 파인더의 기능만 이용했을 때 편하면 좋겠다 하시면 부시넬 X2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상으로 거리 측정기의 두 모델, 부시넬의 X2 모델과 보이스캐디 GL1의 비교를 마치겠습니다.